내향형 I와 외향형 E, 감각형 S와 직관형 N, 감정형 F와 사고형 T, 인식형 B와 판단형 J, 알파벳 네 글자가 전부 다르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ENFP와 NTJ를 비교해본다. 이상주의지만 현실적, 합리주의지만 이상적, 현재에 열중, 현재를 즐기고 싶어, 미래의 도전, 사회를 개혁하고 싶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개선을 거듭해 나아감, 직관적이지만 실용적, 조직적이지만 창의적, 세부사항의 강함, 넓은 시야의 강함, 상대의 의견을 배려하고 타협,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납득, 평화 추구, 목표 추구,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함, 갈등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 내면의 가치가 침해당하면 분노, 목표와 이상이 방해당하면 분노, 타인을 서포트, 지원해주는 역할을 선호, 타인을 통솔함, 리더 역할을 선호, 자기 주장이 적음, 주변 의견에 잘 맞춰줌, 자기 주장이 강함, 주장이 확고함, 공감적 추론, 논리적 사고, 이용당하기 쉬움, 적을 만들기 쉬움, 겸손함, 자신감,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음, 유연함, 자신의 페이스대로 진행, 세계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 여유롭게 취미를 즐기는 것이 좋아, 열심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좋아, 통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비효율적인 것을 견딜 수 없어, 개인적 가치 중시, 객관적 합리 중시, 야망 없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 야망 있음, 부하 명예 좋아함, 초라한 모습은 싫어, 관찰력 우수, 결단력 우수, 따뜻한 수용력, 냉철한 판단력, 즉흥적, 임기응변의 강함, 계획적, 장기계획의 강함,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별 타격이 없음, 계획이 어긋나면 스트레스 받음, 물 흘러가듯 평화로운 일상을 선호,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진행을 선호, 자유를 즐김,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시작함, 성취 가능한 도전을 즐김, 마감 기한보다 빨리 완료하려고 함, 귀차니즘 만렙, 종종 무기력함, 누워있는 거 세상 좋아, 추진력 만렙, 집에 있을 때도 뭐라도 해야 함, 친밀한 관계의 유지, 다양한 관계를 선택, 배려형 개인주의자, 집단을 좋아하는 개인주의자, 어디서든 잘 적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 사람 만나는 거 좋은데 싫어, 타인에게 관심 없는데 혼자 있는 걸 싫어함, 관심 없어서 주변 소식을 잘 모름, 사람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부정적 피드백에 상처받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음, 공감 능력 좋음, 감수성 풍부, 공감 능력 낮음, 타인의 감정에 둔한 편, 감정이 표정에 드러남, 감정 표현이 서투름, 갈등 회피형, 거절 잘 못함, 솔직하고 직설적, 거절 잘함, 넓은 포용력, 거래와 협상에 능함, 긍정적, 전략적, 호기심 많음, 즐기는 것에 대한 호기심 많음, 도전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많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잘 알아봄, 타인을 객관적으로 잘 봄, 겉으론 잘 표출 안함, 타인의 비전을 활력적으로 잘 인도해줌, 상상력이 뛰어남, 실용적인 몽상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추구, 혼자 있을 땐 여러가지 상상을 잘함,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려봄, 책임감 강함, 끈기 없지만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냄, 끈기 있고 생산적으로 목표 달성, 도전적, 새로운 경험, 직접 활동하는 것을 즐김, 새로운 지식,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즐김, 변화를 추구, 새로운 상황에 적응력 뛰어남, 위기에 수완이 좋음, 비효율적인 관습 실험, 개선과 개혁을 추구, MBTI에 대한 이해, 상황에 맞춰 공감, 맞아, 나 지금도 누워 접근하고 있음, 재밌다, NTJ 마음에 들어, 상황에 따른 유형별 분석 차이, 가치에 대한 좋아와 존중, 목표에 대한 계획과 추진, 갈등 상황, 가치에 따라 단호해질 수 있음, 신뢰가 깨지면 완고하게 거부함, 이런 부분이 너무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목표에 따라 단호해질 수 있음, 명확하게 계획적이며 결단력 있음, 이런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의견 전달, 자기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음, 강한 가치와 신념을 신뢰하는 소수에게 공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니까,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 일반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이게 이득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ENFP와 NTJ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주기능에서 사차기능까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많이 다르지만 조금은 비슷한 점도 있는 ENFP와 NTJ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